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의국의 조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제거하는 데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물질 제거의 총론편을 예. 우리 전원장님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인트로덕션 식으로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이물질 제거 이거는 장인정신과 디테일이라는 거랑 참 잘 어울린다기보다 꼭 장인정신과 디테일로 무장을 하고 저희가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신 분이 어떤 사연으로 해서 오게 된 건지 이제 쭉 히스토리를 네.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진료의 제일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취지로 대표 사진 아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하소연, 병력을 잘 듣다 보면 환자분 그냥 치료 방법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객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고객한테. 1번 얼굴 이물질의 종류 해서 사진이 뭐 흉측하게 나와 있는데 예.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각종 필러와 보형물, 지방 쭉 다 있는데 얼굴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가장 많이는 녹는 필러, 하이알루론산. 흔히 이제 수분 필러라고 말씀하시는 녹는 필러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잘 녹지 않는 연구 필러, 그다음에 야매 주사라고 부르는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콜라겐 주사, 고온종 실리콘 등등 주사 형태로 얼굴에 넣는 야매 주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이식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서 지방이 뭉친다던가 석회화 된다던가 또 아니면 넣은 지방에서 염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도 그것도 하나 이물질이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에 넣었던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마나 관자, 앞볼, 귀조, 코, 턱 뭐 이런 데다가 예전에는 보형물을 참 많이 넣었었어요. 지금은 필러가 물성도 좋아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필러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그 요구들을 필러가 대체되고 있는데 그런 보형물들이 당시에는 이제 괜찮았었는데 또 몸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캡슐을 형성하고 석회화가 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실로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또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코나 얼굴, 목주름 이런 데다 실을 또 넣게 되는데 이런 실들도 또 이제 몸에 들어가서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 역시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코끝에 녹는 실 굵은 걸로 해서 네. 올렸다가 제거하러 오시는 분들 네. 많이 있죠. 네. 그것도 새로운 분야로 또 네.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다양한 이물질 종류가 이제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왔을 때 이제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해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물질 제거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청취입니다. 예약제로 진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물질 제거 환자분이 오면 자연히 이제 진료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데요. 기다리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자꾸 병력을 들어드리니까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시간이라는 게 딱 무자르듯이 몇 분 단위 예, 아니니까 예. 기다리시게 됐다 하더라도 본인도 예, 똑같은 본인도 상황이 예, 되니까 성의껏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들을 고객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병원에서 맞으셨는지 허가된 제품인지 아니면 병원 외에 맞으셨는지 그리고 제품을 확인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다 하면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셔서 병원에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자기 기억을 되살리시든지 하셔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시술 받을 때 녹는다고 들었는지 아니면 안 녹는다고 들었는지 칼슘이 들었다고 하든지 하는 작은 단서라도 저희가 진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라는 게 뭐 붓는다든지 이제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꿀렁꿀렁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는지 그러니까 한 1, 2년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지 아니면 뭐 맞자마자 갑자기 뭐 부어오른다든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그 병의 역사죠. 병이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딱 두 개로 보는데요. 하나는 염증은 없는데 그냥 모양상의 불만으로 오셔서 그걸 제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양상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생겨서 붓고 통증 생기고 무서워지고 해서 오시는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병력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물성이라든가 위치나 위치하고 있는 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약물을 방마다 주입해야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짤 때 초음파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아낼 수 있는 겔 타입인지, 딱딱한 고체인지, 성인한 염증 상태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 그 플랜이 달라지니까, 이물질 제거하는 병원은 초음파는 거의 뭐 루틴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저희도 얼마 전에 그래서 초음파 업그레이드를 했죠. 우리 칼라도플러라고 해서 염증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종이 들어와서 진단하는 데 더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진이 또 중요하죠. 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하기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서로 디스커션하고 좋은 치료 방향을 생각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저인 것 같아요. 문진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초음파 꼼꼼히 봐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도 또 소견이 확실치 않으면 조원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의견을 구안을 하고 또 오래 저는 걸리고. 또 전원장님한테 있는 거 하고, 라벨레 이물질 제거로 오시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최선의 치료법을 찾고 이런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촉박하게 해서 오시면 안 되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물질 제거는 또 전국에서 오시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막 차표 끊고 오시지 마시고 진료 시간을 좀 넉넉히 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거를 하는 시술이 있고 제거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이제 시술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 이게 이걸 녹여버렸으면 좋겠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필러가 녹을 수 있다면 결과도 가장 좋고 환자분이나 저희나 좀 손쉽게 제거하고 원래로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 뭐 녹는 필러, 수분 필러라고 하는 제품을 맞으신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주사제를 이용해서 녹이는 시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면 녹이는 시술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전까지 녹지 않는 필러라고 분류되던 것들을 좀 이제 녹이거나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사제들 성분들도 개발이 되어서 또 라벨라에서 이렇게 일찍 받아들여서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짜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짜내세요? 녹지 않는 필러가 딱딱하게 뭉친 건 아니고 우리 몸하고 들러붙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방을 이루고 있으면 비교적 또 좀 구멍을 내서 짜내면 쉽게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인 걸로는 녹이는 주사랑 짜내는 거,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수술은 또 어떻게 나뉘나요? 수술은 이제 흡입이라고 해서 빨아내는 거죠. 지방흡입하듯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에 완전히 수술로 외과적으로 절개를 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술적 제거는 이 이물질이 그래도 좀 구별이 되는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 덩어리를 딱 제거해내면 이물질로 인해서 외형의 변형이 많이 온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모양을 좀 찾아주는 수술, 복원 수술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뭐 고름이 나온다든가 철철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선택이 없이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 부위 중에서 이제 입술, 입술은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수술은 가능한 그래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비교적 수술이 쉽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입술입니다. 입술은 조직이 워낙 연한데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두꺼워지고 해서 모양도 보기 싫어지고 또 움직임도 둔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커진 입술 조직을 같이 절제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입술 축소술을 병행을 하게 되면 이물질 제거랑 이제 입술 복원까지 동시에 시행하고, 점막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흉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수술적 제거로 좋은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획하시는 분들은 붓기가 꽤 심하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마스크도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눈 밑에 알 수 없는 또 물질들 많이 넣어서 네, 오시잖아요. 네. 요 케이스 환자분은 는 거를 모르고 오셨다가 네. 수술 중에 발견돼서 그 자리에서 네, 제거했던 네. 케이스잖아요. 눈 밑이 꺼지면 확 피곤해 보이고 해결책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수술하기 어렵거나 그러면 볼륨을 메꿔주면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근데 녹는 필러를 쓰게 되면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고개 조금 번거로우셔서 녹지 않는 필러나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눈 조직 피부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더 어색해지고 막 이물감이 느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제거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요 안 밑으로 째서 이제 처진 피부도 해결하고 불룩한 지방도 다시 좀 재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절개하는 그 디자인으로 이용해서 절개를 들어가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 받으시면서 같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네, 그럼. 일석이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안 녹는 필러는 진짜 하기 좀 깝깝한 것 같아요. 예. 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 보형물이야 뭐 들어간 쪽 해서 빼면 되는데 네. 이제 이마에 지방이식이나 필러가 안 녹는 필러 써서 이렇게 네. 많이 두툼해진 경우에는 네. 흡입을 하고 줄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라인을 좋은 녹는 필러를 사용해서 예.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에 레드포어랑 고어텍스 예. 그거는 질기게 붙어 있고 제거하는 데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제거하면서 염증 없는 경우면 염증 없는 경우는 같은 날 예.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도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앞볼. 앞볼은 어떤 증상으로 오나요? 앞볼에 예전에 고어텍스랑 실리콘을 많이 넣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물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을 건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을 씹거나 그럴 때 찌릿찌릿한 증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코 주변이나 윗 입술 그리고 이빨 치아가 시리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입안 절개로 제거를 요즘에 하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필러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제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보형물 코안으로도 하기도 하고 입안으로도 네. 하기도 했었는데 코안으로 제거를 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무턱 보형물도 보다 입안으로 제거하는 네. 게 나니까 또 입안으로 제거가 흉이 안 보이니까. 네.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거죠. 네. 핀. 핀 얼굴에 이제 나사 박혀 있던 거. 예. 이건 이제 대부분 티타늄 금속핀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티타늄이 불활성이라서 몸에서 이제 우리 조직하고 막 반응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좀 시린 증상이나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증상과 위치가 이제 네. 일치하면 제거를 할 수 있다. 네. 아, 그러면 이물질 제거 성형외과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이물질 제거는 정형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지에 맞춰서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병원을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물질 제거 비용은 아무래도 그 병원마다 이제 노하우가 좀 다르고 재수술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일반 첫 수술 비용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네. 점은 좀 고객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제거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거 후 복구 프로그램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볼륨을 들어갔던 부분에서 볼륨이 제거가 되면 덮여있던 피부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쭈글거리고 처질 수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 다시 이제 탄력을 주거나 약간의 함몰이 있는 부분들은 지방이나 네. 필러를 이용해서 좀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네.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라벨라에서 중점 진료로 하고 있는 각종 이물질 제거에 대한 총론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예. 다음에는 또 강론으로 찾아뵙는 네.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거? 이물질 제거를 제가 하다 보면 여러 병원을 거치고 오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물질 제거야말로 좀 경험이 풍부하고 복구 프로그램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6편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